무더위를 식혀주는 데는 서스펜스가 최고죠. 음악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사상 초유의 코너. 원인의 발관의 이석원과 루시드 폴의 조윤석과 함께하는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원인의 발관의 이석원 씨, 루시드 폴의 조윤석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봐요. 격주 만에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 보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요즘에. 그래서 방송에도 약간 차질이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뭐 몇 분 계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 진짜. 여기 찾아봤더니 1568님이 석원님 서울숲 공연 너무나 좋았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숲 공연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 예, 그날, 그, 좀, 산율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예. 페스티벌 같은 무슨 행사? 그니까 그게, 페스티벌이라기보단 어떤 그 뭐니. 그 뭐니. 예, 그니까 어떤 연작 공연, 기획 공연 같은. 예, 하루에 한 팀씩. 네. 이렇게 해서. 밴드들 좀 나오는. 예. 요즘 원인의 발관이 대목이에요. 가장 바쁠 때입니다. 네, 저희가 8월에 지금 행사가 한 11개 이상 있어요. 진짜? 예. 8월 한 달에만? 예, 그러니까 저희는 9월 매달 그 다음 달 10일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어. 9월 10일 날 이제 좀. 어. 아니, 그렇게 많이 쓰시면 책은 언제 쓰세요? 그러니까. 8월에 그 제 자서전 그 원고 마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참. 벌써 자서전을 쓰시다니요. 회고록. 아니, 윤석 씨는 페스티벌 많이 못 다녔죠? 그렇죠. 미선이 때는? 미선이 때도 뭐 어쩌다가 한번. 제가 광화문, 어제 이제 광화문 광장 엊그제 개장했잖아요. 네. 네네. 그 광화문 광장 옆에 조그만한 광장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옆에. 거기서 한번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전에? 예전에. 거기 가끔 장도 서고. 어, 그런가요? 예, 공원 비슷하게 조그맣게 꾸며놓은 데 있어요. 네. 아, 안국동 로타리 꺾어지는 바로. 그렇죠. 그 모서리지요. 경복궁 바로 보이고. 대각선 방면. 네. 아, 거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네. 어떤 공연이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서울시 뭐였는데요. 그러면 네. 두 분의 그런 공연장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최악의 공연장은 어떤 공연장이었어요? 윤석 씨부터. 네, 뭐 있었어요? 야, 이건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공연장. 저는 네. 왜 이렇게 웃기죠, 생각하니까? 네. 그 청담동에 네? 클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조윤석이? 미선이. 미선이 공연을 클럽에서요? 네. 그 왜요? 모르겠어요. 거기 굉장히 힙하고 핫한 데잖아요. 그렇죠. 다 춤추러 다니는. 그렇죠. 오, 그 반응은요? 물론 없죠. 오, 다들 춤추시다가 노래를 들은 거예요? 노래를 들었는지 뭐 나중에는 피해를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조윤석 씨 그 미선이 공연이 주가 아니고 네. 클럽 공연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섭외가 와서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뭐 클럽이 있다더라. 홍대에서만 하다가 갔는데 청담동이래요. 네네네. 청담동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는데 네. 갔더니 좀 분위기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 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셋이 공연하다가. 나왔던 같이 칠 부르고 막 네. 그렇죠. 센 부르고 센 부르고 원인을 보고 가는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연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특별히 뭐 가장 최악이었다 이런 거는 지금 얼핏 떨어지는 않고 네네. 이제 기억에 좀 안 좋게 남는 공연은 소리 안 좋은 공연. 아, PA가 안 좋고 음향 상태가 안 좋은 공연. 저, 엔지니어 말 안 되고 말해서 좀 말 안 통하고 그러면 네네. 전 거의 잠을 못 자요. 아, 괴로워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저희 전담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녀요. 네, 그게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 갖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는 뭐 공연도 잘 되고 소리가 일단 해결이 되니까. 저는 소리 좋은 공연이면 일단 무조건 오케이. 아, 네. 그 대학 축제나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면 모니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 많잖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외워서 해야 돼요. 네. 자기 목소리 못 듣고 절대 못 안 들리죠. 내가 뭘 부르고 있는지. 다른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떻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어. 그 와구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예전에 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윤도현 밴드랑 네. 넥스트랑 지방 행사 갔는데 네. 넥스트 그 멤버들이 올라가다 내려왔대요. 왜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전혀 안 되니까 공연 못 한다고 이제 김상 씨 같은 분이 이제 연주 못 한다. 아,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 여긴 공연 할 수가 없다고. 네네. 그리고 차 타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는데 윤도현 밴드가 그냥 공연 하고 있더래요. 탈박으로 딱딱 맞으면 너무 잘. 네. 야, 그 팀은 얼마나 연습을 그냥 그 상황에서 많이 했으면. 그렇죠. 예. 네. 야, 그것도 약간 연륜이다. 그렇죠. 실력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닳고 닳았으면 쉽게 얘기하면. 행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예.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밴드를 하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겠네요. 조윤석 씨도 모니터 필요해요? 아, 저는 너무 중요하죠. 모니터가? 그, 저번 제 연말 공연 때 보셨잖아요. 예. 저 혼자 하는데도, 전 꼭 인이어가 필요합니다. 아, 아니, 혼자 하는데 꼭 이어폰을 끼고 하더라고요. 낭독을 하는데. 북 졸이는 공연이잖아요. 자, 오늘 3곡 다큐 삶과 죽음. 첫 번째 선곡. 오늘의 선곡. 예, 언니네 발견의 서건 씨의 선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난주부터 저는 주제 선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늘 주제는? 네네. 첫 번째 주제는 그 여름 헌팅. 여름 헌팅? 네네. 네. 왜냐면 여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헌팅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 아닌가요? 여름 하면 장마인데. 아, 그래요? 네. 저 여름 하면은 어떤 아카시아? 네. 저 윤석 씨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네.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네. 헌팅을 하거나 막 여자를 꼬셔본 적이 있어요? 아, 있죠. 아, 진짜? 아, 그럼요. 아, 진짜? 어떤 거? 네? 어떤 거? 뭐 많잖아요. 폰팅, 채팅, 헌팅, 뭐 야타, 뭐 부킹. 아, 정말? 쫙 있잖아요. 아, 그럼 있죠. 오, 말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네. 뭐라고? 대학교 때. 예, 뭐라고 얘기를 걸었어요?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아, 정말?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아, 제가 왜 다 부끄럽죠? 서건 씨는 있어요? 아, 전 너무 많죠. 어, 정말? 네. 못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네네. 부킹만 빼고 네 가지는 마스터했어요. 오, 네. 채팅, 폰팅, 헌팅. 야타. 야타. 어. 아, 근데 폰팅은 뭐예요? 전화로. 전화로. 어렸을 전화번호를 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콘도 같은데 네. 이렇게 놀러 가면 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잘 아시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전화번호가 다 돌아다녀요. 아. 네, 이게 뭐 성신여고에서 제일 성신여고의 비비안이다. 아. 아 연락 이게 연락처들이 돌아다니면은 입수해서 전화해 가지고 이제 다 성공 확률 굉장히 높고 저는 폰팅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성공률. 나 참. 아, 얼굴이 안 보이니까. 기술은 무슨 말 기술을? 아, 이게 사실 영업 비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폰팅 할 때 제 네. 노하우가 네. 가장 큰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생긴 거에 외모에 대한 기대치를 무조건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좀 되니까 귀는 즐겁거든. 얘기는 되니까. 네, 여자애가. 네네. 근데 이제 재미는 있으니까 혹한데 내가 자꾸만. 야, 나 진짜 전교에서 제일 못생겼고 나 별명 코끼리 사나이거든. 아. 진짜 생긴 거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한 달 내내 주입시킨 다음에 딱 만나요. 오. 만나면은 너무너무 못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네. 완전 인간 이하는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구나. 아. 보기보다. 야, 기술 좋다. 그때부터는 제 페이스로 딱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영업 비밀인데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스킨십을 보장받고 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예. 그건 방송에서 예, 예. 따로 저희한테 그 문서를 좀 전해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 아 조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성원 씨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러네요. 예. 열이고요. 그래서 여름 헌팅 주제로.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네. 그 오늘 첫 번째 들으실 곡은 한번 친구들하고 충청도. 네. 그 한림대 있는데 춘천이 강원도죠? 춘천 저 충청도가 아니라. 예, 한림대는 강원도 쪽 춘천에 있죠. 강원도 쪽으로 그 이제 여자를 헌팅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네. 동해안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네. 다시 그 동해 해안선을 타고 네. 경주까지 내려갔는데도 실패하고 그래서 한 2박 3일을 정말 차에서만 보내다가 무슨 영화 낮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영화 그런 내용이에요? 예예. 예.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노래는 너무 낭만적이고 그런데 우리 처진 너무 한심한 거지.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골라봤어요. 아,
이게 어떤 그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저는 그 최근에 그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 있죠. 네네네. 그분하고 윤석 씨랑 저랑 술을 한 두 번 마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미국에 계시다 오셔서 그런지 작업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자기의 그 어설픈 작업기를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국내 정세에 안 맞는? 작업의 정수를 제가 조금 이제 맛을 보여줬죠. 아. 그때 그 다음서부터 미쳐가지고 연락해, 저한테. 맨날. 아... 너무 좋아해요, 저를. 거의 이제 그 어떤 인생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건 씨께 저런 재주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곡 직접 소개해 주세요. 강변가요제의 90년도 아마 대상곡일 거예요. 네. 권성현 씨의 한여름밤의 꿈. 아, 이 노래를 그러면 경주까지 이렇게 쭉 애환을 계속 실패한 한 남자의 서울 올라오는 길에 들었다고 한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죠.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별들도 잠이 드는 이 밤 혼자서 바라보는 바다 외로운 춤을 추는 파도 이렇게 오늘 밤에 나의 곁으로
이 노래 기억나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감미로운 노래라고 여름에 그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되게 좀 잘 살려준 권서련 씨. 그러네요. 키 이렇게 좀 작고 네네네. 귀엽게 생기고 생긴 것까지 아냐 너. 덕후야 덕후. 김보미 씨가 언니네 버전 한여름밤의 꿈 어제 서울숲 생각이 난대요. 이 노래 하셨대요. 예, 예. 아. 그날 급하게 좀 맞춰가지고 했었어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예. 괜찮았겠다. 야외에서. 분위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이렇게 흘러나오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윤석 씨의 선곡. 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CD를 가지고 왔어요. 네. 매번 특별한 걸 가져오긴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 좀 소울풀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브라질에서의 R&B, 소울 쪽의 싱어, 네. 에즈모타. 아, 네. 저도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뮤지션이에요. 네. 그 서건 씨랑 네. 유희열 씨랑 나이가 같아요, 이분이. 네, 우리랑 동갑이에요. 1971년생. 아, 네. 돼지띠. 네. 그쵸, 돼지띠죠. 참 우연의 일치. 네. 근데 이분을 처음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요? 처음 공연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추모 공연을 하는데 네. 여러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나와서 노래를 막 해요. 네. 거의 뭐 20명 정도?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막 R&B, 소울 막 이렇게 소모시는 네네네. 이런 분이 조빔 노래를 하니까 그 담백함의 정수인 안 맞는 거죠. 어.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 제가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좀 이 팬의 한 명으로서 약간 불쾌하기까지 한 그리고 이렇게 몸집이 크시잖아요. 네네. 꼭 그 베리 화이트 막 이런 사람처럼 약간 레슬링 선수 같아요. 근데 목소리는 되게 미성이고 그렇죠. 이렇게 가성 쓰면서 그죠? 네. 스캣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 생각이 바뀐 게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후빠노바 그 공연에 이제 게스트 보컬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는데 네. 조빔의 음악이랑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한참 잊고 있다가 이제 이 앨범을 사게 됐는데 네. 제가 그렇게 그루브한 곡들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앨범은 제가 되게 자주 듣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준비하는 앨범이나 이런 음악적인 성향은 되게 틀리지만 네. 아, 정말 이런 음악도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앨범이에요. 이 브라질 뮤지션 중에 에드모타는 약간 또 위치도 좀 독특해요. 그렇죠. 네. 이분이 뭐 보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퍼커션도 되게 잘하고 네. 그리고 베이스도 치고 그래서 자기 앨범에서도 거의 모든 곡에서 퍼커션 치고 베이스는 되게 특이한 게 베이스를 딴 사람이 치면 꼭 밑에 써놔요. 베이스 편곡 나. 아 그런 거 중요해. 그렇죠. 네. 네.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손은 안 따라가지만 악보는 그렸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나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참았다. 저는 예전에요. 네. 이 집 땐가 그 제가 그 곡에서 제목만 지은 노래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것도 크레딧에 썼어요. 뭐라고요? 제목 이석원. 아, 진짜? 예. 야, 보통은 그건 안 쓰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이해는 가잖아요. 아, 이해는 가죠. 제목이 너무 뿌듯한 거죠. 내가 썼는데. 결국에 특히 그러면... 그 밴드 하는 사람들은 크레딧 때문에 거의 진짜 칼부림 직전까지 가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건 누구 작곡이냐, 뭐. 여기 내 소절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뭐 아. 이게 작곡이냐, 편곡이냐, 뭐. 야, 가요에서는 편곡이 더 왕이야.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뭐 내가 했나? 아니면 맞아요, 누가 맞아요. 했나? 그런데 나중에, 아, 기록으로 딱 남겨놓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잘됐던 못됐던 이건 누가 했다. 네.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레딧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자랑하러 쓰는 것도 있지만 세세하게 쓰는 게 저는 정성스러운 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제목 이성은 좋네요. 저희는 그게 저는 정말 그걸 너무 그 신경 써가지고요. 1집 때는 어땠냐면 드럼 라인 누구, 베이스 라인 누구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냥 편곡이 아니고 드럼 라인 누구. 아예 그렇게 하자. 분쟁의 소지가 없게. 밴드면은 다 각자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써요? 예, 그렇죠. 예, 아. 1집 때는 그랬어요. 아, 그래놓고 저작권 옆에는 내 이름으로 다 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에드문드의 콜롬비나. 네. 알겠습니다. 한국 다큐 삶과 죽음, 에드모따의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선곡은 다시 또 이성원 씨의 선곡 들어보죠. 네, 두 번째 곡의 주제는 제가 어떤 걸 잡았냐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노래인데도 그 못 듣겠는 거 만들고 나면. 아, 이거 되게 많죠. 진짜 남들 들려주기 참 난 부끄럽고. 아, 네. 앨범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와, 미칠 것 같아요. 그거. 그런 게 앨범에 한두 곡씩은 되게 추한 곡들이 있어요. 한 네 곡 이상 있어요. 앨범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좀 틀어보려고. 네.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이제 쳐서 넣었어요. 조윤석 구린 노래. 쳐서 넣었는데. 네. 그런 키워드를 가진 포스팅이 없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살짝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얘는 뭐 구린 노래가 없는 거야? 네. 막 찾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찾아졌어요. 조윤석 씨 대표적인 곡 있죠. 뭐 있어요, 윤석 씨? 뭐 정말 저는 그 곡만 들으면 지금 치가 떨리는 곡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분위기 좋게 쫙 나가다가 막 새 나오고 막 뭐 좋은 노래 막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랩이. 아, 그거. 갑자기 난데없이 랩이 나와. 그 앨범마다 그 짓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일부러 개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 진짜? 네. 아, 안 하는 거니? 못 하는 거니? 예. 네. 사실은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앨범의 어떤 극적 반전을 마지막 곡에 꼭 한 곡씩 네. 했었죠. 어, 지금은 그 곡 들어요? 안 듣죠. 아, 예. 어, 서건 씨도 그런 곡이 있어요? 아, 전 너무 많죠. 어, 네. 저도 그런 곡 진짜 대표적인 곡 있거든요. 뭐죠? 나레이션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아, 저 정말 아직도 나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는 뭐. 내가 그랬는지 몰랐어. 아, 지금도 그거 못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유영석 씨 노래가 짱인데. 아, 그렇죠. 유영석 씨는 근데 자랑스러워요. 자기 곡 중에 가장 멋진 곡이. 아, 정말요? 네. 7년간의 사랑, 아, 7년간의 사랑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 네네네. 네, 네. 그래서요. 아, 근데 저 사실 근데 윤석 씨 요즘에 왜 스위스 개그 안 하세요?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팬분들 많은데. 몸이 좀 아파서요. 아. 네. 저는요. 네. 개그 스타일이 전이 된다는 것을 이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지금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본 출장 갈 일이 좀 있어 갖고 근데 저 그 자서전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바쁘다라고 했더니 뭐 대우를 이제 최고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아, 뭐 교토를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교토 최고의 전통 료칸에서 재워주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요리는 가이세끼란 요리를. 회성 요리? 네, 저 처음 요리. 들어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가이 새끼? 약간 위험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 전이 됐어, 너한테. 네. 아, 저도 약간 전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님이랑 일요일날 이제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가, 아유, 그러면 전라도 영광이죠. 라고. 저도 모르게 전화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전염시키고 저는 이제 다른 개그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조윤석의 그 구린 노래 한 곡을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다가 네. 카자구구라는 그룹이 걸리더라고요. 야, 추억의 이름이다. 네, 네. 그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네. 저는 이 카자구구라는 팀이 그 8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유웨이브 팀인데 네. 이 친구들이 그 왜 팀이 결성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그 티어스 포 피어스라는 팀은 웸이라는 그 미남 듀오의 대항에서 나온 팀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웸처럼 연약한 음악이 그 히트 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 꽃미남들 꼴보기 싫다. 예. 어.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인 그 음악으로 우리가 좀 가르쳐 주겠다. 이러고 나온 게 티어스퍼 피어스죠. 얼굴은 웸의 발바닥보다도 못생겼지. 네. 음악은 되게 좋았죠. 네. 근데 이 카자구구가 듀란듀란의 대항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얘네들이 나온 애들이거든요. 아, 진짜? 예. 그 듀란듀란이라는 팀 뭐냐면은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 미남 밴드잖아요. 가장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자구구 얘네들이 우리 또 생긴 걸로 안 밀린다. 어. 이래서 듀란듀란한테 대항하려고 만들었는데 네. 만들고 보니까 카자구구 멤버 전원 다 합쳐도 듀란듀란 멤버 한 명을 생긴 걸로 못 당하는 거야. 어, 이해가 된다. 아, 이해가 된다. 어. 완전 진짜 존 추하게. 테일러 한 명이면은 뭐 그럼요. 평정 되는 세계 최고의 미남 베이시스트죠. 네. 네네네. 아무튼 그러면서 더 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카자구구가 음악을 만드는데 듀란듀란의 멤버 중 한 명이 와서 프로듀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악까지 프로듀싱 받고 생긴 것도 프로듀싱 받고 너무 입장이 추해지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나왔고 오늘 네. 한번 골라봤어요. 아, 이 곡이 네. 그런 곡이에요? 네. 투샤이가? 네. 아,
알겠습니다. 카자구구의 Too Shy. 카자구구의 Too Shy. 카자구구에 대해서 처음 알았네요. 저는 이 팀이 이렇게 탄생을 한 팀이었는지. 이 팀도 굉장히 비주얼했거든요. 그렇죠. 예. 머리 막 이렇게 쫙 펑크 밴드처럼 막 세우기도 하고. 그게 생긴 걸로 어떻게 밀어붙여 보려고 만들어진 팀이라서. 저기 사실 올려져 있다. 아 진짜 저 다섯이서 합쳐도 두란두란 한 명은 못 따온다니까 생긴 걸로. 지금 밖에서 저희 작가가 저 사진을 올려놨는데 정말 두란두란 카피 밴드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윤영일 씨가, 서건님 토크는 완전 메탈이나 펑크인데, 혹시 그런 음악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이 마흔에 메탈,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강지원 씨, 오늘 서점 다녀왔습니다. 그 서건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 윤석 씨의 책 뒤편을 한번 살펴봤대요. 얼마나 나갔나. 아, 예. 그랬더니, 자, 6월 29일자 책을 봤는데 초판 3세까지 나왔대요. 아, 그대로네요. 오케이. 아, 그대로요? 네. 네. 아, 몇 주 전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선곡. 네. 다우지라는 여자 가수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우연찮게 앨범을 샀는데 네.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2003년 앨범이 마지막 앨범이고 네. 그 앨범인데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이고 이 본인의 말로는 그렇대요. 이 앨범이 여자들에게 대한 오마주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앨범 만들었대요. 근데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 그 오늘 사실 이 곡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에 이분이 좀 묘하게 다른 그 기존 곡을 글쎄요 샘플링이라고 해야 될지 뭐 뭐라 그럴까 리믹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 노래랑 이렇게 섞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주제가 아마 그 옛날 프랑스 영화 주제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남과 영과요. 네네네. 따라라라라. 아, 네. 맞죠? 네네네. 그 곡과 이렇게 묘하게 자기 곡을 이제 섞어서 만들어 놨는데 네. 왠지 모르겠는데 전 영화를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주제가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네. 네. 근데 그 곡을 들으면 아니면 생각하면 이렇게 여름 생각이 나요. 여름에 해변가. 이렇게 막 석양이 지는 네네. 서해안. 막 이런 생각이 나서 네. 오늘 좀 시원하게 아. 듣고 싶어요. 아니 그 브라질 음악의 그 향기 중에 프렌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보사노바 특히. 네. 그 프랑스 샹송이랑 되게 닮아 있는 구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네. 듣기에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괜히 브라질 전문가 앞에서 아닌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어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별로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듣다 보니까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빔이 프랑스 좋아하지 않나? 아닌가? 조빔은 축구를 되게 좋아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네. 제목이요? 예, 제목도 불어예요. 네. 그 쌍디 아듀라는 곡인데. 쌍디 아듀? 예, 쌍디 아듀. 네네. 라는 곡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불어도 하세요? 아니요. 아 스위스가 불어권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전라도 영광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누구 곡이 좋았는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Partia pra
그녀가 말했다. 운전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운전을 하고 나면 어깨가 아프다고. 언니,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1년은 지나야 차가 내 손발처럼 움직여.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테니까.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운전은 결국 길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문제야.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언니, 나 길 친 거 알지? 내가 운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나는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30분 정도의 길밖에 모르거든. 그것도 택시 타고 다니면서 외운 거야. 그녀가 길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대답을 해야 했다. 그게 많이 헤매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거고,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은 내비게이션을 다는 거야. 그녀는 다시 울상이 되었다. 차 할부금 때문에 점심도 굶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얼마 후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언니,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길을 잘 아는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해. 내비게이션 대신 남자친구라. 좋은 생각이긴 한데 소개팅도 안 하던 건어물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한 달쯤 지나서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전화기 너머로 인사까지 시켰다. 과연 필요는 발견의 어머니인 것일까?
자,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저도 듣게 됐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예. 조규찬의 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인간 내비남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이분께서 구비를 하셨어요. 1747님께서 저는 인간 내비예요. 어떤 남자들보다 지도도 잘 보고 길도 잘 찾는답니다. 영혼이 안 생기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반대로 인간 내비녀를 원하는 또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영은 씨, 회사 끝나고 이제야 쉬네요. 배고픈데 먹을 건 없고 마가린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간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마가린 만든 사람은 밥 비벼 먹은 걸 예상을 했을까요? 배부르니까 좋네요. 라고 최영은 씨가 보내주셨어요. 가끔 진짜 계란에다가 간장 해가지고 마가린 해가지고 그 김치 해가지고 먹으면, 특히 김치도 그 볶음 김치 같이 해서 먹으면 어우 큰일 나죠. 예. 자, 듣고 싶으신 노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샵8910 콩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포크 듀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리브 롱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음악 듣네요. 그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음악의 이디엄,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뭐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도 있고 뭐 아주 강력한 락 음악 또 댄스 음악들이 있는데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가 출연을 함으로 해서요. 어쿠스틱 사운드를 만드는 이 시선과 방법이 완전히 다 해체가 이 되면서 최근에 나오는 그 여러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를 지향하는 국내에도 정말 많죠.
뭐 이바디부터 시작을 해서 조원선 씨 또 그 박지윤 씨 등등등등 보면 이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에게 빚진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이전의 어쿠스틱 음악들은요 말 그대로 연주를 했거든요. 코드보를 그러니까 코드 악보를 놓고서 각자 플레이어들이 세션맨들이 와서 하나하나 자기의 어떤 개인 기량을 발휘했었는데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등장은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 음악만 그러니까 노트만 연주를 해요. A파트, B파트가 있다면 기승전결이 있다면 기에서는 피아노는 굉장히 단순한 패턴만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일렉트로닉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렉트로닉 음악은 어떤 소리 하나를 가지고 블럭 쌓기를 하는 거잖아요. A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가 B파트에서는 여섯 가지로 늘어났다가 또 그 다음엔 세 가지가 빠지고 뭐 네 가지가 늘어나고 근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정확하게 노트들을 지정을 해놓는데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가 그 이디엄을 그대로 들고 와서 어쿠스틱 사운드에다 적용을 시켰어요. 잘 듣다 보면 피아노가 나오는데 어떤 후리한 어떤 이런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 음악들만 그 최소 단위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이상하게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고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한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어쿠스틱 사운드를 추구하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 특히 모던 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뮤지션들이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결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곡 다큐 3과 죽음. 과연 승자는 누구였냐 하면은요. 조윤석 씨가 4대 0으로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유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온도의 곡들입니다. 그리고 선곡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또 한 분은 여행을 부르는 산뜻한 브라질 음악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구상 중인 유머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승리의 이유를 달아주셨습니다. 자, 조윤석 씨 축하.